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오늘은 해바라기를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바라기 꽃잎을 먼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둥근 붓을 사용하시면 좀더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둥근 붓에 옐로우 딥이나 또는 터너스 옐로우로 먼저 플로딩을 한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해주는데 꽃잎과 밑장의 꽃잎은 중간에 위에 꽃잎이 한장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간격을 비워두고 밑에 먼저 스트로크로 꽃잎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옐로우에 옐로우 라이트나 아니면 화이트를 조금 섞어서 꽃잎 사이사이에 스트로크로 넣어줍니다. 고무신에 직접 그려볼 건데요. 씨앗을 먼저 그리고 나서 꽃잎을 그리는 게 좋고요. 씨앗은 스텐실 붓이나 또는 망가진 붓,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메이크업 브러쉬인데요. 메이크업 브러쉬나 그런 좀 망가진 붓을 이용해서 씨앗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옐로 딥이나 터너스 옐로우로 둥글게 먼저 톡톡톡 두들기면서 충분히 밑에 색깔을 깔아주세요. 한번 깔고 나서 말리고 나서 다시 한번더 톡톡톡 두들기면서 옐로 색깔을 먼저 충분히 베이스를 깔아줍니다. 파인 그린만 붓 끝부분에 조금 묻혀서 안쪽에 그라데이션 음영을 조금 주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 씨앗 밑에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붓을 식지 말고요. 그 붓에 와인이나 아니면 버번디 계열을 조금만 묻혀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음영을 톡톡톡 두들겨 가면서 그려줍니다. 해바라기 꽃잎을 그리고 나서 그 붓에 그린을 조금 묻혀서 나뭇잎을 그려주고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루시아였습니다.